지금 서로 민주당 의원들은 충성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충성 경쟁 명단을 보면 노종면, 최민희, 이연희, 아시아투데이의 헤드라인이죠. 자, 이재명 대표에 대한 두둔을 넘어서서 언론을 공격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세 사람이 모두 노종면, 최민희는 언론과 상당히 관련 있는 그런 자리에 있었거나 지금 현재 있는 인물입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자 공직선거법 재판에 출석하면서입니다.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전 당이 그리고 전 의원들이 나서서 방탄을 해주고 있어요. 자 지금 방탄소년단 BTS는 복귀해서 활동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 다수당이 방탄 정당이 돼서 재판 리스크에 부르르 떨고 있는 당대표를 방탄하기 위해서 언론을 애완견이다. 아까 이야기하려고 했던 인물이 최민희 과학 통신 정보, 과학, 기술, 정보, 방송, 통신 위원장이죠. 길어서 줄여서 가방위원장입니다. 지금 서로 민주당 의원들은 충성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충성 경쟁 명단을 보면 노종면, 최민희, 이연희, 아시아투데이의 헤드라인이죠. 자, 이재명 대표에 대한 두둔을 넘어서서 언론을 공격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세 사람이 모두 이연희는 잘 모르겠어요. 노종면 최민희는 언론과 상당히 관련 있는 그런 자리에 있었거나 지금 현재 있는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가 경기지사 시절 부지사였던 이화영 전 부지사와 관련된 검찰 수사와 재판은 지극히 개인적인 것입니다만, 지난 공천 때에 대장동 관련돼서 변호를 해줬던 인물들이 대거 공천을 받아 당선이 됐고, 이번에도 이재명 대표의 개인적인 경기지사 시절에, 지사 시절에 대북 송금 쌍방울입니다. 빤스 하나만 관련이 있다고 이야기했던 그 쌍방울, 대북송금과 관련된 기소에 대해서 또 이재명 대표의 발언에 대해서 전 당이 또 이재명 대표가 공천을 줬던 의원들이 앞다투어서 충성 경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말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볼수 없는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시아투데이 헤드라인을 계속 올려주세요. 자, 심지어는 지금 언론 기자협회가 있죠. 이것도 우리 아시아 투데이 자료입니다. 오늘 우리 아시아 투데이 기자협회와 언론 노조에서 이재명 언론을 검찰의 애완견 발언을 사과하라면서 기자협회와 언론 노조가 지금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한국 기자협회와 전국 언론 노조, 방송 기자협회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놀라운 상황을 하나 발견합니다.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 정도로 이재명 대표가 언론은 검찰의 애완견이라는 발언을 했다면 적어도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바이든 난리면에 대해서 맹폭격을 퍼부었던 MBC의 경우에는 이 부분을 집중 보도해야 되는데 그 정도의 방송이 나오고 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자. 언론 보도에, 언론 비판에 성역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특정 정권과 특정 정당과 특정인에 대해서만 맹폭격을 퍼붓는 것이 언론의 도리, 언론의 역할은 아니겠죠. 자, 기자협회와 언론노조 등에서는 이재명, 언론을 검찰의 애완견이라고 한 것에 대해서
사과하라는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밑으로 좀 내려와 보겠습니다. 이거 매우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매우 매우 심각한 문제인데, 자, 이 이재명 대표의 발언을 한 번 더 설명합니다. 그대로 확대를 해주세요. 나와 있네요. 앞서 이 대표는 그대로 확대를 해주세요. 자. 자, 어떤 발언인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자, 공직선거법 재판에 출석하면서입니다.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공직선거법 재판에 출석하면 공직선거법 재판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 되잖아요. 보통은 관련된 걸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지난 총선에서 조국 대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 졸아째 고마 치아뿌라마. 자, 이 정도 이재명 대표가 막말을 하는 상황이면 다음 달 20일인가요? 조국혁신당 전당대회 지금 당연히 연임할 것으로 지금 예고를 하고 있죠. 왜 당대표 연임이 당연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차피 당 이름 자체도 자기 이름을 따서 만들었죠. 조국혁신당이죠. 자기 이름을 따서 만든 정당이 역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기 이름을 따서 조국혁신당에 아마도 그런 논리가 될 수가 있겠죠. 어차피 내 이름이니까 다른 사람을 당대표로 시킬 수가 없다. 그래서 그냥 내가 한다. 어디서 나온 개변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이럴 때 지난 총선에서 윤석열 정부를 향해서 한동훈 특검법까지도 하겠다라고 하는 조국 대표니까 이재명 대표 너무하지? 치아프라마! 이 대표 치아프라마! 당대표도 나는 연임할게! 니는 치아프라마! 치아라! 고마워라! 이게 조국 대표가 할 수 있는 발언이 아닐까 싶은데 지금 무슨 관련해서 어떤 발언도 들리지 않습니다.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는 그토록 나를 세워서 비판을 했던 청년 정치인 장경태 의원도 사실 이럴 때 당에서 쓴소리가 나와야 되죠. 장경태 의원도 이런 이재명 대표의 당대표의 망발에 대해서는 당대표가 잘못했다. 사과해라. 이런 목소리가 나와야 될 것 같고 지난 총선 때 너무 혼쭐이 났나요? 박용진, 임종석. 뭐 국회의원은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죠. 국회의원을 못하면 뭐 죽나요? 국회의원을 못하면 병신이 되나요? 뭐 병신이라는 표현은 치졸합니다. 요새 뭐 이런 표현을 쓰면 워낙 안 좋아한다고 해서 국회의원을 안 하면 뭔가 잘못된 건가요? 이럴 때 박용진, 임종석 말 그대로 할 말은 한다라고 하면서 나서야 될 것 같은데 자기 당의 당대표의 망언에 대해서는 꼭 입을 다물면서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는 한마디 한마디 놓치지 않고 다 비판을 하고 탄핵 운운하면서 자, 여하튼 간에 이재명 대표의 발언으로 들어옵니다. 자, 검찰의 추가 기소에 대해서 희대의 조작 사건이다. 이 사건 관련한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는 동일한 다른 재판부가 전혀 다른 판단을 내 상반된 결론에 났는데도 이게 이제 암부수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이런 점에 대해서 언론들은 한 번도 지적하지 않느냐. 그렇죠. 조금 더 내려와 봅니다. 자, 그러면서 더 내려와 보세요. 자, 이것을 이제 애완견이라고 했다는 내용이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 기자협회와 언론 내조는 사과를 하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데 사과를 할지 안 할지 어떨지를 모르겠습니다.